제가 좀 흔한 얼굴이라 잘 듣지 않은 것 같은데. 크로스 내키면 사용하실 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따로 제작을 한 거고, 그 안에는 제주 감귤나무가 그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봄말이라고 하고요. 봄말 초입니다. 봄말 초에 안에는 그 톱이랑 몸이라고 하는 모자가 회초리가 같이 들어갔고, 위에는 무를 갈아서 그 유자 소스로 좀 올려드렸습니다. 뭔지 알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게 올려드린 생선은 그 제주에서는 다금바리라고 하는 생선이고, 이 생선은 지금 기본적으로 소금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사비만 올리신 다음에 바로 드시면 되고요. 혹시나 싱거우시면 옆에 있는 간장에 찍어드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위에 올려놨다가 드린 거라서 기본적인 이제 소금간이 다 되어 있어서 와사비만 올리신 다음 드셔보셨어요? 이거는 한 1.8kg 정도. 네. 저희는 생선을 기본 하루 이상 다 숙성을 하다 보니까 하루 상태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금발이 바로 잡은 걸 드시면 질겨가지고 못 드십니다. 지금 드신 다금발이는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올려드리는 생선은 그 달고기라고 하는 생선입니다. 달고기. 달고기라고 생선 몸통에 큰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 모양이 달을 닮았다고 해서 달고기라고 했고, 작년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그 청와대 만찬에 그 당시 이제 구이로 올랐던 생선이 되겠고, 지금 시기에 제주 바다에서 잡히고 있는 생선입니다. 4시간이면 제주까지 왔는데 너무 잘 먹었다.
떨어지는 대신 지혜는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출장 뭐 당일 1박 2일 많이 다녀왔어가지고 나는 짧게도 솔직히 말하면 괜찮은데 짧고 힘들어하는 거 그냥 딱 바람 쐬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싹 모래 끝에 바다 본다고 동해 가는 사람도 있고 서울에 보고 가는 서해안 한 시간 가는 사람도 있고 두세 시간 가는 사람도 있고 25원 3개는 좀 된다. 응? 응. 경제로서는 너무 싸서 저는 저거 근데 진로 옛날에 25원짜리 이렇게 맛있는 거 그냥 소리 그냥 나거든. 17원은 뭐예요? 너 무리지 그냥 뭐. 진짜? 뭐 있을까? 범죄가 있나? 17년 쪽가 17년 된 사람 담배 주고 25년 사람 가기 편하다. 제주 근해에서 잡히고 있는 매지막으로 어린 참치입니다. 새끼 참치인데 이 새끼 참치는 그 지방보다 담백한 맛을 좀 드실 수 있고 겉면 타닥기를 해서 지금 간장 소스에 재워놨다가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와사비 좋아하시면 와사비만 올리신 다음에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2시 나 다른 멤버들은 내일 내려요. 내일 아침. 내일 아침. 전시를 어디 내일 예약할까? 내일은 안시야. 좋은 데서 하네. 좋은 데서 하네. 치기 좋은 데서. 치기가 뭐. 모르지만 소문으로 여기 제주로 살면서 소문으로 치기 좋은 데라고 생각나서. 그냥 뭐 딱 똑같아. 그래요? 저 시끄럽네. 무슨 소리지? 다음? 네가 말해. 네. 아, 그가 시끄러운 놈이 되니까. 그냥 소리만. 내가 요 시끄러운 놈 시끄러운. 내가 뭐를 막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래도 시끄러운 놈이 됐거든. 그냥 머리 올리고 있나? 어? 머리 올리고. 어디야? 네임. 어디라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두 달 됐나? 완전히 미겹이도 알아요? 그것 때문에 아 그래요?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어떻게 해? 영진도 오늘 술 안 드셔. 본 봤나 나 그 친구? 아 진짜요? 어 비가 왔으니까 본 봤다 또 아 그럼 어디? 선물 하겠네. 아니요 출대 이승. 아, 두세 번 봤어. 어제 얘기하는 분이 얘기하는 거 같아. 어제 전화 받았고. 그럼 오전에도 너무 긴가긴가해서 안 왔을 텐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 같아.
저게 올려드린 거는 그 술찜을 한 전복입니다. 그 술찜을 한 전복이고 밑에는 전복 내장 소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장 소스를 찍어 드시고 전복을 다 드시고 나시면 제가 밥을 한 덩이씩 넣어드리거든요. 그 밥이랑 내장 소스를 비벼 드시면 좀 더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 돌문어입니다. 문어를 약불에서 한 3시간가량 졸여놓은 상태라 굉장히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